안녕하세요. 오늘은 2023년 11월 18일 토요일이고요. 이게 어젯밤부터 눈이 계속 내리고 있어요. 어제 내가 하루 종일 비를 맞으면서 그 추운 날씨에 옷을 세 번을 갈아입으면서 전부 이 사양액과 사양 물을 공급해 준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새벽에 밤이고요. 자, 이제 오전 8시 25분이 됐습니다. 지금 막 완전히 첫눈인데 이렇게 많이 왔어요. 완전 설경입니다. 첫눈이고요. 벌이, 죽은 벌이 들어 있기는 있지만, 완전히 죽은 벌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벌이 이제 죽는 게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이게 벌이 그냥 너무 많이 죽어가지고 굉장히 걱정을 했는데요. 자, 9시 4분이고요. 12시입니다. 12시가 넘었고요. 자, 14시가 넘었습니다. 14시가 넘었고요. 날씨가 이제 많이 따뜻해졌어요. 지금 열고 물을 채워주던지 사양액과 물을 지금 점검을 하는 겁니다. 사양액은 그냥 거의 안 줄어들었어요. 근데 물은 많이 줄어들었어요. 계속 지금 물을 부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가온판을 설치해놓고 지금도 가온판 온도가 높아요. 지금 10도를 또 내렸어요. 어제 10도를 내렸는데 오늘 또 10도를 또 내렸어요. 그러니까 어젯밤에도 너무 뜨거웠다. 지금 뚜껑을 열어보니까 벌들이 그냥 막 개포에 막 시커멓게 달라붙어요. 더우니까. 참 이게 정말 나도 굉장히 꼼꼼한데 이렇게 꼼꼼한데도 이런 실수를 하니 참 물이 많이 줄어들었다니까요, 물이. 지금 여기는 지금 보니까 이상이 없어서 그냥 두는 거고요. 이거 물을 부어주는 겁니다, 지금 여기 물입니다, 물을 부어주는 거고요. 물이 많이 줄어들었다니까요, 전체적으로. 물이 많이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응애가 제가 없다고 그랬는데, 응애가 있어요. 자, 지금 이 벌통을 보면은요. 여기서 내 죽은 벌을 가만히 살펴봤거든요. 응애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마이트케이입니다. 자, 이게 마이트케이입니다. 마이트케이를 그동안에는 칼로 10십자로 그어서 한번 설치를 했거든요. 이제 이 코로 냄새는 거의 안 났죠. 지금은 위에 비닐을 완전히 벗기고 이렇게 완전히 개방을 해서 이 개방한 면이 위로 가게 소광도에다 올려놓은 겁니다. 지금 뚜껑을 열으니까 막 파스 냄새 같이 코에 진하게 옵니다. 요거 한 통만 설치를 했어요. 강군에다 일단 설치를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상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내일이나 모레 이제 이상이 없으면 다른 벌통에도 다 설치를 해줄 거고요. 자, 지금 스마트폰을 내가 한 손으로 들고 있어서 그러고요. 자, 지금 죽은 벌을 근접 촬영해서 지금 보는 겁니다. 자, 이거 이렇게 근접 촬영해서 보니까 이거 불구벌이잖아요. 이거 응애잖아, 응애 때문에 불구벌을 꺼내보낸 거예요. 제가 응애가 없다고 어제도 얘기를 했는데 이거 참 부끄럽게 생겼습니다. 어쨌든 응애가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응애 자체는 안 보이지만 이 불구벌이라는 것은 응애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요. 응애가 애벌레 몸에 기생해가지고 지난번에 여기 응애가 붙어 있는 모습을 내가 촬영해서 올렸죠. 이게 가시응애는 또 보이지도 않는다 그러더라고요. 일단 이게 다 불구벌이잖아요. 요거는 불구벌이고 그래서 일단 마이트케이를 설치를 했어요. 자, 마이트케이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요렇게 생겨가지고요. 요게 한 박스가 60개예요. 60개짜리를 한 박스를 제가 사왔고요. 이거를 이렇게 들어있고 여기에 칼도 하나 들어있어요. 근데 이 칼을 쓰든 저 칼을 쓰든 아무 칼을 쓰든 이 윗부분을 비닐을 완전히 벗겨버리고 아까 내가 벌통에 설치한 것 같이 내가 응애 마이스케일을 설치를 했다고 그러니까 어떤 분이 아니 이게 무슨 기계냐고 설치를 했다고 했냐고 막 거기다 이렇게 댓글을 써놓으신 분이 있어요. 마이스케일을 설치를 했다고 그러지 그럼 마이스케일을 넣었습니다. 어쨌든 자요 마이스케이 뚜껑을 벗긴 다음에 제거를 한 다음에 개봉한 면이 위쪽으로 향하게 소광대에다 올려놓으십시오 했는데 이게 주의사항이 있어요. 날씨가 맑은 날 나의 소문을 완전히 개방을 하고
온도가 섭씨 16도 이상일 때 설치를 해야 되고요. 흐린 날이나 추운 날 설치하면은 이게 휘산도 안될 뿐더러 휘산이 돼서 다 날아가고 일부만 밑으로 내려가야 돼요. 볼통 밑으로. 그래서 응애를 죽이는 원리, 이게 개미산이에요. 근데 작년에는 제가 이거를, 아까 이렇게 마이트케이 개방한 거, 그거를 밑으로 향하게 놨어요. 그랬더니 벌들이 그 냄새가 싫으니까 저 구석으로 다 도망가 있다가, 그걸 그때라도 내가 이제, 이걸 제거를 하든지 뒤집어 놨으면 되는데 그대로 놔뒀더니 벌이 다 도망을 해버렸어요. 작년에 이맘때쯤 그래서 망한 거예요. 그렇게 벌통 많이 늘렸다가 1.5통 남고 망했거든요. 내가 여러 가지를 생각, 요즘 저 이거를 마이스케일을 내가 설치를 하면서 생각을 한게 작년에 그걸 잘못 설치를 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너무 독하. 지금도 아까 벌통 열으니까 파스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두 통을 해보라고 돼 있는데 저는 한 통만 해봤어요. 한 통만 지금 넣어봤고 내일이나 모레쯤 봐서 이상이 없으면 이제 모든 벌통에 이걸 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일반인들은 절대 설치하면 안 됩니다. 이거 여기 18도 이상이잖아요. 최저 18도 이하에서는 안 되고 이거를 쓰지 말라고. 벌다 죽어요 잘못하면은. 저는 가온판이 있기 때문에 설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가온판이 있기 때문에 또 응애가 아주 그냥 활성화가 된 거예요. 거의 뭐 내가 1년 2년 동안 응애를 못 봤는데 얼마 전에 응애를 발견했다고 응애를 내가 촬영한 영상도 올렸고요. 오늘 지금 죽은 벌을 살펴보니까 응애 때문에 불구가 된 벌을 끄집어낸 게 보이잖아요. 그게 응애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 어제 영상에서도 저는 응애가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이 시간부로 정정을 하겠습니다. 아마도 가온판을 설치를 했기 때문에 벌통 내부 온도가 높아서, 그리고 어제 온도를 내가 내렸지만 더 내렸어야 돼요. 그리고 오늘도 깨달은 게 낮에는 온도를 내리고 밤에 올려주고 이래야 되겠습니다. 지금 내가 쭉 써서 뚜껑을 열고 내가 내 것만 아니고 물만 확인했단 말이에요. 물이 줄어드는데 물 보충을 해주는데 벌들이 개포에 그냥 시커멓게 달라붙고 개포를 열으니까 그냥 하늘로 우르르 날아올라가지고 이제 쏘이진 않았는데요, 다행히. 그러니까 더웁다는 얘기요. 얘가 이제 손으로 만지는 거하고 내 생각으로 아 이거 날씨가 추우니까 벌들도 춥겠다 하는 거하고는 전혀 별개로 벌통 내부는 더욱고 약간 온도가 낮다고 하더라도 벌들이 스스로 열을 내서 온도를 맞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온판 온도는 차라리 약간 좀 뭐라고 그럴까? 예를 들어서 지금 13도 어제 보니까 16도? 13도 이 정도까지 내려가요. 아, 14.5도까지 벌통 내부 온도가. 벌통 내부 온도가 온도 계상으로는 14. 몇 도, 그건 이제 내가 센서가 벌통 바닥에 내가 놔둔 거거든요. 벌들이 모여있는, 특히 여왕이 알을 낳는, 여왕이 있는 부분은 30도 이상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렇게 가온판을 설치해서 얼마 전에 내가 소비가 하나 녹았다고 녹은 소비도 내가 보여드렸거든요. 영상으로 올렸고요. 아니, 소비가 녹을 정도니 얼마나 열이 많이 났겠냐고요. 그런데도 내가 온도는 내리자 물을 안 줬어요. 그래서 벌이 무진장 죽어 나온 거고 어제 줬어요, 물을. 참 기가 막히죠. 이거를 그 소비가 막 녹아내린 날 물을 줬어야 되는데 며칠 지난 뒤에 어제 물을 줬고 어제도 물을 줬다 저녁에 이제 보온 덮개를 덮어주기 전에 보니까 물이 많이 줄어들었더라고요. 어제 내가 다뭐 보충을 해줬거든요. 오늘도 열어보니까 물이 여름 내 물을 안 먹더니 아주 물이 모든 벌통에 물이 다 들어갔어요. 그래서 모든 벌통에 물을 다 보충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물이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가온판. 이게 지금 가온판이 없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기는데요. 가온판으로 벌통 내부가 뜨거워졌기 때문에 물을 많이 먹어야 되는데 물을 안 줬어요, 내가. 물을 안준 이유가 저는 1년 12달 내내 자동 사양, 자동 급수를 했어요. 뭐, 봄이든 여름이든, 뭐, 아카시아 꽃이 폈든, 1년 내내 그렇게 했는데, 1년을 통계를 해보면 물은 안 먹어요. 사양액만 먹지. 그래서 지금은 물을 안 주거든요. 그랬더니, 이 가온판을 안 넣고, 월동을 시켰다면 상관이 없는데, 가온판을 놓고 벌통 안은 따뜻하게 해놓고 물을 안 주니까 벌이 무대기로 죽어 나온 거예요.
아이고, 그래도 지금이라도 깨닫고 어제 물을 줬으니망정이죠. 오늘도 물을 많이 보충해 줬어요. 여름철 같으면 물을 그거 하나도 안 먹고 그대로 있을 건데, 지금 겨울이고 가온판을 설치를 했기 때문에 벌통아니가 뜨거우니까 벌들이 물을 많이 바라는 그래서 오늘도 물을 많이 보충을 해 줬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은요, 마이트케이를 설치를 했다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기계냐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마이트케이를 여하튼 뭐 넣어주었습니다. 설치했다고 그러는 게뭐 틀린 말은 아니죠. 그래가지고 요거는 이제 내리나 모레 이 벌통에 이거 절대 저 따라 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지금 마이트케이를 설치해도 되는 환경이기 때문에 설치를 한 거니까요. 그리고도 한 통만 해봤단 말이에요. 일단 한 통에 이상이 있나 없나. 이상 없는 것을 확인하고 내려나 모레쯤에 또 날이 맑아지면은 이것도 그냥 아침이나 저녁에 하는 게 아니라 한낮에 가장 지금 날씨가 오늘 어제 막 춥고 밤새 눈이 왔지만 오늘 낮에는 아주 포근해요. 그래서 이걸 설치를 한 겁니다. 이 결과는 내려나 모레쯤 다시 올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